저희 유튜브에 댓글이 한번 달렸었는데 랜선 집들이를 해달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우선 저희는 올해 2월 27일에 이사를 오게 됐고요. 기존에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않았던 아파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인테리어 비용은 2,700만 원 정도 들었고, 마지막에 인테리어 하면서 만들었던 레퍼런스 뷰, 그다음 저희 견적서. 그럼 지금부터 룸투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1순위로 설치를 했습니다. 따뜻한 느낌 줄수 있도록 중간에 우드를 넣었고, 신발이 많아서 반대쪽에도 장을 짰습니다. 집에 나가기 전에 옷차림을 거울로 꼭 보고 나가는 편이어서 신발장의 한쪽에 거울을 설치를 했습니다. 비대칭 기본 사각 타입으로 현관 중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쪽이 되게 얇아가지고 디자인적으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판은 LG 소프트 콘크리트 장판을 사용했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통일하여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고 싶었고, 타일의 느낌을 내면서 가성비까지 챙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명의 위치도 직접 다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퇴근할 때마다 몇 번을 왔는지도 기억이 안날 정도로 자주 방문을 해서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거실은 확장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확장된 공간에는 식탁을 두고 생활하고 있으며, 김치 냉장고의 위치가 고민이 많았는데, 이쪽에는 김치 냉장고를 이쪽 편에 넣고, 이 정도 넣으면 나머지 공간은 수납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거실 베란다에 장을 새로 짜서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맥주나 각종 음식들을 식탁에 가져갈 때 가까워서 좋습니다. 식탁 옆에 수납장을 또 하나 짰는데, 역시나 술이나 비타민 등 수납을 할수 있어서 용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정하는 술들이 들어가 있고, 다음은 주방으로 가기 전에 벽에는 이렇게 포인트로 액자를 걸어주었고, 현관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공간 활용을 할수 있게 수납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TV를 요즘에는 깔끔하게 보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쪽에다가 선들을 다 모아가지고 보관을 한다고 해요. 단점으로는 한뼘 정도 되는, 한 뼘은 아닌가? 한 10cm 정도 되는 공간이 가벽이 나오게 되면서 공간이 조금 좁아지게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요리를 평소에 자주 해먹는 편이어서 주방 인테리어에는 무엇보다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쪽에 냉장고를 설치할 예정이고, 이 정도 됐고, 높이는 870, 평균적인 높이로 맞출 예정입니다. 지금 좀 낮게 되어 있는데 한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 서랍장은 한이 정도, 700 정도 높이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오각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리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다시 직각으로 변경할 예정이고, 구조를 살펴보면 이 싱크볼은 최대한 이쪽으로 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쪽으로 당겨서 들어가게 되고, 이 뒷선반 없애고, 여기에 정수기 설치하고, 거위목 수전 변경, 이 볼은 우리가 다시 고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 정도 당겨지면 여기서 이제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조리 공간 여기 전부 다 사용할 거고, 그다음에 이쪽은 여기까지 싱크대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가스를 설치를 할 거고, 그리고 수납을 위해서 아일랜드 장을 하나 새로 짰고, 상부에 두꺼비 집이 있는데 시선을 분산을 시키기 위해 지주 선반을 옆에 설치했으며, 화이트 톤으로 통일한 침니 후드 사용을 했고, 지금 아직 정리를 좀 못했는데 아티잔 사각볼과 싱크대는 거위목 수전을 사용을 했습니다. 벽면엔 요즘 유행인 화이트 피아노 타일을 설치하고, 어울리는 월넛 원목 색상 소품을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가기 전에 신혼집답게 이런 저희 사진들을 이쪽에다가
예쁘게 만들어 두었고요. 네,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이쪽은 원래 목공을 하려고 했는데 목공 말고 여기다가 액자를 달 수 있는 그 레일, 액자 레일 달기로 했고 아래쪽에다가 수납장 같은 거 설치를 하고 화장실입니다.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조명도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떤 게 더 나으신가요? 일단 환하게 켜보겠습니다. 조적식 욕조, 뭐 포세린 타일, 인스타그램에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 타일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처음엔 좀 개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포인트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젤다조 타일과 좀 비슷한 형태인데 색상은 약간 달라요. 조금 더 트렌디한 느낌이 듭니다. 상단에는 화이트 피아노 타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접 조명이 들어간 플랩장을 사용했으며 현장에 이 흰팩, 이제 드라이랑 제습 등 다양한 기능을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큰 방입니다. 큰 방의 금고는 도배로 마감을 할 예정이고 저희는 방이 두 개지만 지금 세 개처럼 사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방을 서재랑 드레스룸을 공간 분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가운데 우드 파티션을 세워서 공간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 가운데는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이케아에서 구매한 러그를 설치를 했고 투명 테이블이랑 의자를 비치해서 공간이 더 넓어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에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작은 방에 이쪽에 침대 헤드가 들어갈 거고 가운데로 침대가 나오면 방 내부에 붙박이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겨울옷이나 네. 긴 옷들을 보관을 하고 있고 밋밋한 인테리어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 드롭드롭드롭 침구를 구매했는데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실 팬트리랑 주방 팬트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식물들 이렇게 제가 열심히 키우고 있는 식물들입니다.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주방 팬트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 팬트리에는 이렇게 건조기와 세탁기, 여기도 역시 식물들이 있고 이렇게 적재를 할 수 있게끔 장을 짜놨습니다. 그리고 네, 좀 더러운데 캠핑 장비랑 낚시 장비들이 있고요. 제 취미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랜선 집들이 겸 인테리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제가 인테리어 하면서 만들었던 레퍼런스들 그다음에 저희 견적서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PC정지에서 캡처해서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